최 의원이 헌법을 위반하도록 내모는 유권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남겨보겠습니다. 작년 2021년 12월 30일 금요일 신문입니다. 며칠 전인데요. 경북신문 사설 제목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 제한 중진 퇴출이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국회의원도 기초 광역단체장과 같이 3선 연임 초과 제한이 추진되고 있다. 골격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와 기득권 벽 허물기다. 이렇게 해서 이 추진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경북신문에서는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말이 제도 개혁이지 중진 퇴출이나 다름없는 제도다. 지역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는 제도라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경험이 부족한 초선이나 정치 신인보다는 노련한 다선 중진이 더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만 하는 게 아니다.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 예산을 따내야 하고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도 해결해야 한다. 정치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지역 발전을 등한시할 수 없다. 정치 개혁을 앞세워 다선 의원에게 퇴출 대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의원이 재정을 많이 돈을 두둑하게 따내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북신문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법을 어기는 사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자기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뭐 해줬는데 주로 다리 이야기 많이 하죠. 도로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우리 지역에 도로 잘 깔아줬나? 다리 몇 개 놔줬는데 그 이야기가 단골 레파토리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책을 보겠습니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제46조이랑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에 돈 가져오라고 하는 유권자들과 이러한 저질 언론들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헌법을 위반하도록 계속 내몰고 있습니다.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에서는 전라도 쪽으로 돈을 가져가고 경상도는 경상도 쪽으로 돈을 가져가고 뭐 대표적으로 전라도 박지원 이런 경상도 쪽에는 또 누굽니까? 김기현 뭐 할 것 없이 누구 까라 할 것 없이 전부 다 중앙 예산을 뜯어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이런 언론조차도 그게 국회의원의 역할, 기능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지방분권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대구 권영진, 경북도지사 이철우 씨, 지역의 자치 재정 자립이라도 한번 해보고 나서 그런 자신감을 보이든가 늘 돈 얼마 떼왔습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내가 돈을 이만큼 지역에 떼왔어요라고 홍보를 하면서 자기들의 역할에 대해서 뭔지 사람들에게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함께 놀아나고 있는 그 정치인들도 있지만 그 정치인들을 탓할 수 있는 유권자들 자격 없다. 모두 함께 헌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